요한복음 14장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꿈을 꾸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는 않고 여전히 꿈만 꾸고 있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주께서 이제 들었으니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몽상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몽상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앉거나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따로 앉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당신의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